잘생겼네요. 조금 좀 사... 여러분 어디 갔어요? 가자, 이제 가자. 티켓을 달라고. 다정하시네요. 오늘은 저번에 애견 봉사활동 같이 갔던 그 주공정님이랑 같이 봉사활동 했었잖아요. 그거 한 번 더 이제 가는데 오늘은 다른 곳을 가고,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애기를 놀아주러 가는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편하게 입고 준비를 했습니다. 일단은 그 가기 전에 2시까지인데 아직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그 전에 정담이 누나라고 친한 누나를 만나서 같이 가려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출발하려고 합니다. 엄청 부었네. 일단 태릉 입구 쪽에 도착을 했는데 정담이 누나가 조금 늦는다 그래가지고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저기에 고양이가 있어요. 귀여워. 고마워. 먹잇감을 찾아내는 야생 고양이 한 마리. 오늘도 나는 먹잇감을 찾아 나섭니다. 햇빛 프로가 제일 멀리 보이는 건가? 그럼 카메라 안 되는 거 같아. 이거 버튼 캐신 건 아닌가 봐. 하지만 그옆 잘생겼네. 오늘 초근접선 한번 찍을게. 이 공간은 소형견 위주로 있어요. 그래서 실제로 입양도 잘 가고, 그리고 되게 귀여운 친구들 되게 많아요. 대형견이 거의 없구나. 네, 그래서 일단 들어가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. 오케이, 오케이. 갑시다. 안녕. 그쵸. 전 애들이 유기견 온 거야 생각이 안 드는데. 그죠. 그냥 저 사람들이 데리고 온 사람 강아지인 줄 알았어요. 여기는 그래서 입양을 생각보다 잘 갈 수 있는 그런 강아지들이 있어요. 여기 상주견. 안녕. 야, 너 발라당 붙었던데? 이름 백설기. 백설기예요? 설기. 여기 앉아. 사원증. 오. 장군이랑 딸 맞네. 이야. 신발. 너무 싫어. 격하게 싫어하는데? 그 모습이 되게 귀엽다. 형이 대형견 같은데 작은 강아지 크려하고 있으니까. 되게 이쁘게 생겼다. 졸려. 정말 가기 싫어하는 표정이다. 신바. 강아지 많이 안 나왔나 보다. 너무 귀여워. 얘 되게 똘망똘망하니. 어디 갔어? 같이 온 일행들이. 여러분 어디 갔어요?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?
표정이. 아니, 보면 왜 이렇게 웃기지? 안고 산책하는 기분 어때요? 아 이게 진짜 살 빼야 돼가지고 지금 핑크 나왔는데 다 내려놓으면은 가자 이제 가자 가자 한다 지금 이렇게 안 걸을라 하네 이렇게 싫어 신바 가자 가자 신바 집에 갈라 하네 빨리 와요 가달라고 결국에 안 왔구만 뭐 하세요? 뭐예요? 뭘 자꾸 드세요? 준규 씨 뭘 드시는 거예요? 코를 막 코에 물 들어가? 네 그럼 얼굴에 껴지 설계요 이렇게 사세요 집에 있을 때 그냥 잘하고 엄마 아빠 할 거 좋아하고 다정하시네요 역시 너도 물 들어가니까 뭐 똑같구만 못난이 됐어 못난이 엄청 전쟁이다 전쟁 혈과의 전쟁이야 설전? 응 형 자취 안 해봤지? 자취방 내가 잘 안 나와 어? 해줄게 간지러워 인력 이상해 셀럽인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봉사를 처음 와서 그 난이도가 낮으면 되게 1년 받고 가네 이게 봉사야?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 다음 더 어려운 봉사를 해보고 내 주변에도 막 봉사 갈 사람 이렇게 하면 나 갈래 이런 것들이 습관화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셀럽인에서도 계속 사람들한테 그냥 이런 어떻게 이건 유기견 문제잖아요 유기견 문제도 있고 독거래 문제도 있고 이런 다양한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뭐 해결까지는 아닌데 해결에 도움되는 행동들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행위를 좀 셀럽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더 뭔가 오늘 이런 공사도 같이 해보고 또 같이 해보고 해봤지만 이렇게 SNS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아, 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하구나 나도 한번 해볼까? 라는 거를 되게 의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선한 영향력이지 않을까 진짜 그런 조그만 거 하나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니까